지금 네가 처먹고 있는 그런 거 이 새끼야. 자, 이거 프린트 보세요. 준서는 안 졸린 시간대 언제야? 낮에. 수업할 때, 수업 시간 짤 때 참고하게. 응? 잘 모르겠어? 계속 졸려? 나무늘 뭐야 이 새끼야. 어? 안 졸린 시간대가 있잖아. 보통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선생님도 언제가 졸렸냐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딱 그 6시부터 8시간 졸라 졸려. 하루에 일과가 딱 끝나고 나니까 졸라 졸려. 근데 그때가 이제 야자 시간이란 말이야. 야간 자율학습. 그러면 그 한 타임은 자는 거야, 고등학교랑. 근데 8시부터 10시는 또 에너지가 막 충만해. 졸라, 막 집중력 졸라 잘 돼.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 계속 졸리면 문제가 있어요, 준서. 또 자세, 또 자는 자세. 졸리면 일어나. 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울 건 도치예요, 도치. 자, 근데 도치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 문장은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근데 그 주어, 동사 이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걸 우리가 도치라고 그래, 도치. 알겠어? 네, 한자예요, 한자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프린터 오늘 준거 보면, 자,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이 뭐야? 또 이거 정신분열증 또 하나 생겼네. 3년 만에, 3년 전에 이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거 막 다 뜯는 친구. 자, 1번 강조하기 위한 도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관습적인 도치, 큰 틀도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소제목도 잘 보세요. 목적어, 보어, 부서 이런 도치. 알겠지? 구별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공부를 할 때는 숲과 나무를 잘 봐야 돼. 숲과 나무를.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얘가 어디에 속하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큰 틀에서 얘가 어디에 속하냐를 점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목차야, 목차. 어떤 책이든 앞에 목차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목차를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 이게 기억이 나, 어느 정도 핵심적인 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어디랑 어디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게 보여. 알겠어? 그럼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과서 위주의 공부라고 했지, 그지? 교과서만 봤다는 게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아니야. 교과서 하나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교과서 위주의 공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한국 뭐 교과서 위원 거기서 나온 그 교과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라는 거야. 기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알겠지? 그거를 잘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적어의 도치야. 근데 목적어의 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모 쳐놓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 뭐 밑에 것도 내용이 다 어렵진 않아. 자, 한번 볼게요. He had kept the promise. 그는 그 약속을 지켜왔대. Have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For all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 이거잖아, 그지? 자, 얘가 목적어인지는 알겠죠? 뭐뭐를 약속을 지켜왔어,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보내는 것 뿐이야. 그 나머지 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 앞으로 간 거 빼고는 바뀌는 거 없잖아, 그지? 오케이? 이게 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솔직히 얘는 이제 문법 문제로는 뭐 바뀌고 이런 게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정신 분열증 자꾸 수업 자꾸 끊기게 할 거야. 그럼 욕이 안 진다. 자꾸 이러면 알겠어?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는 뒤에가 뭐 바뀌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너희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있잖아, 독해에서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 어떻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문법적인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독해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이거 그거다 이렇게 알려주겠지.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 못하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의 도치와 부사의 도치가 있어요. 우선은 얘를 이렇게 묶거나 얘는 기본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자, 묶어놓으세요. 우선 저 제목을 이렇게 묶거나. 우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해석해 줄게. 잘 봐. 질문할 거야. Her grief was great when she heard it. 자, grief는 슬픔이야. 그녀의 슬픔은 엄청 컸대. 그녀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목이 보호에 놓치잖아. 자, 보호가 뭐예요? 보호가? 태정이. 요 문장에서 보호가 뭐야? Was? Great. Great? 맞아요? Great죠, great. 자, 보호하면 떠올려야죠. 자, 보호하면 떠올리라고 했던 예문 뭐죠, 두 개? 지금쯤은 이제 살짝 기억할 수 있는데. 보호하면 떠올리라는 예문, 선생님. 두 개. 힌트, she. She is beautiful. 하나는 she is a doctor잖아, 그죠? 보호라는 개념이 뭐예요? 얘 가려봐. 그녀는 뭐뭐다. 부모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 보호를 써주는 거잖아.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기본적인 보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great, 훌륭한, 큰, 여기서 훌륭한이 아니라 큰이란 뜻이지만, 그죠? 어쨌든 비동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great를 여기다 강조해준 거야. 앞으로 강조해서 앞으로 보낸 거야. 이 문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써세요. 쓰는 거. Great was her grief. 하고 뒤에 건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주머니에서 손 빼 이 새끼야. 받치고 써. 글씨 한 손으로 쓰니까 글씨가 날라가지. 선생님 물어볼게. 완태하고 진우하고 태정이한테 숙제 하나도 안 한 거야? 하다가 못 끝낸 거야? 하다가 못 끝냈어. 진우 하다가 못 끝냈어? 완태 하나도 안 했어? 하긴 했는데요. 어. 많이는 못 했어요. 많이 못 했어? 태정이 하다가 선생님 눈 똑바로 보고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됐어요?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 거 해석해볼게. It has been 2 years since I saw last. 자,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2년이 지났다야. 2년이 흘렀다. 그죠? 자, 여기서는 보호가 뭐예요? 준서,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보호가 뭐야? 어, 그래, 저 새끼 눈 뜨고 세상은 잘 살 거야. 여기 써져 있잖아, 그죠? 어. 자, two year, 야, 비동사 뒤에 있잖아. 여기 여기서의 명사, 어, doctor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그것이라고 해석 안 했어요. 이거 해석 왜 안 했죠? 그것 해석 안 했는데.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2년이 있었다, 2년이 흘렀다라고 했어. 그것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죠? 2년? 그래, 비인칭 주어죠? 시간, 날씨 이런 거 할 땐, 그죠? 어쨌든 근데 주어는 이시야, 그지? 안 되겠다. 손이 먹고 싶어서 안 되겠다. ADHD? 손에 뭐 이런 거 없으려고 불안하고 그런 거야? 빨리 다 먹어치워버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two years를 앞으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를 앞으로 보낸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거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it has been 하고 뒤에는 똑같아요. since 어쩌고저쩌고 적어놓으세요. 우선 적어놓고 이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어? 한번 여기서 위에 거랑 아래 거 뭐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아? 그치?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지금 great가 앞으로 가고 two years가 앞으로 보호라는 게 앞으로 갔을 때 뒤에가 뭔가 지금 차이가 있잖아. 적은 거 보니까 빨리 발견해, 빨리 발견해. 히린이 뭐야? 동사의 위치. 그쵸? 동사의 위치가 얘는 바뀌었고 얘는 뭐 안 바뀌었어, 그치? 자, 그러면 요거의 기준이 뭐냐? Her grief는 명사죠. 그녀의 슬픔이라는, 그지? 근데 it은 뭐야? 대명사지. 이거 꼭 적어놔야 돼. 빨간색으로. 자, 이거 적어놓고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
보어가 앞으로 강조됐을 때는 기준이 이거야.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 그거에 따라서 명사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고 대명사일 땐 안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 뭐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 지금 그렇구나 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 배우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부사의 도치도 볼게요. 자, 부사도 볼게. The man fell down 할 때.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는 넘어졌다. down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이 down은 부사죠? 이해되죠?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그 남자는 넘어졌어. 마침표 찍을 수 있잖아. 옆으로, 뭐야, 뒤로, 그죠?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죠. 그죠? 그리고 fell은 또 이거 fell은 fall의 과거죠. 얘는 넘어지다야.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fell이란 단어도 있죠. 얘는 넘어뜨리다. 얘는 타동사라고 뭐뭐를이 붙는 거니까, 그지? fell, felled 이거 적지 마. fell, felled, felled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어쨌든 down이 부사라는 거 여기서 이제 알면 돼. 얘랑 차이 보. 자, 그래서 down을 넣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down fell the man 이렇게 돼요. 자, 얘는 down he fell 이렇게 지금 적어놔. 그리고 여기서도 차이가 뭐예요? the man은 명사네, he는 대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기준이 뭐예요?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저 두 개를 묶어놓으라고 한 거는 보어와 부사의 개념은 다르지만 기준은 똑같아. 바뀌냐 안 바뀌냐의 기준은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 알겠죠? 요건 알아둬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에 부정어의 도치지만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둬요. 안 되겠다. 태정이 하면 선생님 몸에 대화 한번 나온 거야. 몸에 대화 나온 다음에 같이 사우나 가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좀 성숙시켜야 되겠어.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요 부정어구의 도치. 이거는 별표. 자, 이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특히 고1 때나 알지? 요 내용은. 자, 지금 봐봐. 이 예문에 다 never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어. 있죠? 넌 절대 소녀가 아니야. 넌 절대 할 수 없어. 넌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 너는 그것을 말한 적이 없어. 그렇게. 자, 여기 다 never 부정어. 절대 뭐뭐가 아닌 이란 부정어 썼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 적어놔.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적어놨어. 의문문의 어순. 자, 이 의문문의 어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중에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알지? 그리고 책에도 이거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알지? 근데 정답은 이거야. 알지?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 의문문의 어순.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볼게요. 자, never라는 걸 이 문장에서 앞으로 했어. 그러면 남은 게 뭐야? You are a girl이지? 자, 예은이 멍 때리니까. 그럼 you are a girl을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You are a girl을. 그래. Are you? 그죠? Are you a girl? 자, 근데 이거 캐스트 바꿔 붙이면 안 돼. 자, 얘는 의문문이 아니야. never라는 걸 앞에 써줬기 때문에 그냥 이 어순으로 바뀐 것 뿐이지. 이해돼요? 그죠? 적어놔. Are you a girl? 캐스터 마크에서 절대 쓰면 안 돼. 자, 순서. 밑에 거는 You can never do it이잖아. 그죠? 두 번째 거. 그럼 never 앞으로 가면 여기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래, can you do it? 그죠? 오케이? 여기도 적어 놓으세요. Can you do it? 완태. 자, 세 번째 거.
You never told it인데 never를 앞으로 강조한 거야. 그러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보세요. 의문문으로 바꿔봐. Told you it. Told you it. 자, 봐봐. 웃을 일이 아니야. 자, 뭐냐. 아는 친구들도 실제 이거 문제 나오면 그렇게 실수한다고. 알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우? 그래. 자, did you tell 이시죠? 완태 틀린 게 창피한 거 아니야. 완태 뭐 틀렸는지 알겠어요? 네. 대답해 보고 설명해 봐. 뭐냐? 완태 안 되면 설명해 봐. 뭐요? 지금 뭐 틀린지 알았다며. 아. 자, 보세요. 조동사랑 비동사는 의문만 때 그냥 주어 동사 바꾸면 되죠? Are you, can you? 근데 일반 동사일 땐 다르잖아. 일반 동사일 땐 뭐 써주는 거야?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거잖아. 그리고 저희가 과거니까 did를 썼고 이미 did로 과거를 표현했으니까 다시 얘는 tell로 돌아와야 되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노래 부르면서 배우는 거야. 알죠? 그지? 근데 한번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선생님이 이거 다 해도 실제 할 때 이거 틀린다고, 이렇게 실수한다고, told you 이렇게 쓴 인간들이 있다고. 완태는 오늘 틀렸으니까 다음에 틀리지 않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히리나, 그러면 얘는 you have never told it에서도 never를 앞으로 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Have you. 그래. 얘는 have you told it이죠? 그지? 자, 얘는 왜 그래요? 자, 이 have pp일 때 우리가 have를 가지다라고 해석하지 않잖아. 그래서 have pp일 때 have는 문법적으로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알겠어? have는. 그러니까 조동사 can you처럼 have랑 you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have you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이라는 건 이해되지? 이거 실수하지 마. 이 빨간색이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야.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왜 위에 거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자, 우선 기준이 달라. 요 부정어의 도치는 부정어가 앞으로 갔다? 그러면 포인트는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위에 거는 뭐예요? 보어나 부사가 앞으로 강조됐어. 그럼 포인트가 뭐야?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잖아. 자, 위에 거 예문 볼까요? Down he fell. Down Felderman을 적어야 되겠네. Down Felderman이잖아. 그치? 근데 아까 Great도 Great was her grief잖아. 그죠? 자, 여기서 Down 부사랑 보어가 강조된 건 그냥 얘가 일반 동사건 뭐건 주어 동사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얘를 Down did the man fall이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써져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문문 그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거야. 명사일 때. 그리고 얘도 보어가 바뀌었을 때 얘가 명사니까 was랑 이걸 바꾸는 거지 의문문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 it이면 it was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이유가 위에 거랑 기준을 잘못 알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죠? 구별을 잘 해야 돼.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관습적인 도치 이제 볼게요. 2번. 자, 관습적인 도치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건데. 자, I'm a boy. 자, 우리 예은이 졸리니까 예은아, so am I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I'm a boy. 나는 소년이야. So am I. 나는 나다. 다시 잘 안 들렸어. 우리 배웠던 건데 기억나요? 원태 저 자세 저 거만한 자세 뭐지? 원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민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배웠잖아.
거절되니까 나 뭐였어? 적어놔 그러니까 자, 한 번 배워서 한 번 배웠어 그치? 한 번 배우니까 기억 안 나죠 나는 소년이다 so am I 하면 우선 해석 나도 그래잖아 나도 그래 그리고 같은 표현 적어두세요 지금 적어놓은 거 I'm a boy too 그치? 같은 표현 me too 이거지 그치? 네? 나도 그래 배웠던 건 기억나요? 우리 배웠던 건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배웠던 건 근데 뜻이 기억이 안 나죠 우리 노태중 전교 1등이다 전교 왜 색깔 펜 하나도 없어? 혹시 귀찮아서 안 꺼낸 거예요? 전교 1등도 빨간색이랑 형광펜 하나씩 갖고 다녀 자, 형광펜을 언제 쓰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그치?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는 부분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필기를 나중에 알아보기 좋게 자, 그 다음에 응용 우리 저번에도 시켜봤지만 자, 희린아 나는 소년이야 나도 예전엔 소년이었어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요? 표현 그래, so was I 이해되죠? 여기 뭐 바꿔주면은 그거에 맞춰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조동사일 땐 조동사로 다만 일반 동사일 땐 love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do not, does, did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도 그래 그러면 so does he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해되죠? 특히 이거 풍산에 나왔어 다른 학교도 나와 알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 자 근데 부정일 때 뭘 써줘요? nor를 써준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하나 더 nor 말고 다른 거 써도 된다고 했는데 뭐였죠? neither 그죠? 오케이? neither를 써 nor 써도 되고 neither 써도 돼요 또 주머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같은 표현이 뭐예요? I'm not a boy 이때는 뭐 써야 돼? 자, 긍정일 땐 to가 또한이란 뜻이지만 부정문일 땐 또한이란 뜻 뭐였죠? Neither Neither 아니고 either 알겠죠? 그리고 같은 표현 뭐예요? Me neither 자, 원칙은 니더인데 우리가 구어체에선 이더라고 쓰기도 해요 그렇죠? me either 이렇게 니더 이게 아니라 내용 이해 지금 내용 이해되죠? 저번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태정이 기억 이해돼? 태정이는 이제 앞으로 우리 독해 수업할 때 항상 요새 알겠지?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친구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는 원래 우리가 부사절을 지금 띄워놓고 왔는데 이거 부사절이랑 관련된 거라 요거는 그냥 보지 말고 이 두 개만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 책을 펴보세요 오늘은 한 장 반 세 페이지 나이스 저 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비교 구문을 다 해가지고 숙제가 많았는데 선생님은 원래 잘 들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 숙제 많아요? 솔직히? 아니 세 장 할 때는 좀 많지 근데 한 장 반 정도 이거 많은 거야? 솔직히? 한 장 반도 안 해? 그 정도도 숙제 안 해?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숙제할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치? 숙제 많아요? 다른 학원에 비교해봐 숙제 많은 거야 알겠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 이유는 뭔지 알아? 숙제 많이 내주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숙제 많이 내주는 거 어려워, 쉬워? 내 입장에서. 쉬워요. 쉽지. 그냥 내주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숙제를 적절히 조절해서 해주는 이유가 그거야. 잘하는 친구건 못하는 친구건, 못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그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대충 하는 시간이 아니라 꼼꼼하게 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꼼꼼하게. 알겠어?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그게 나중에 봤을 때 효율적인 거야. 자, 중학교 때는 스파르타 학원이 대부분의 스파르타 학원에서 버티잖아? 그럼 공부를 잘해요. 알겠어? 대부분의 학원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버텨. 그러면 공부를 잘해요. 숙제 졸라 많고. 그럼 막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생각 없이. 그냥 막 해. 그러면은,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잘,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잘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스파르타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최상위는 별로 없어요. 최상위. 왜냐? 걔네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많이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생님 예전에 뵀잖아. 지금 중학교 때 내가 잘했고 못했고는 영어 잘했고 못했고는 상관없다고. 다른 과목도 똑같고. 이 고등학교 이 방학 때 공부하는 습관하고 방법도 익숙,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야.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아까 해석할 때도 그러잖아. 해석할 때도 만약에 진짜 뭐 히린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it, did 그런 거에서 선생님이 항상 고민, it이 물어보잖아. it이 뭐야?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숙제하면서 고민하면서 와 이거 그 알아채잖아? 소름, 알아요 이거? 소름 돋을 때 그 찌릿찌릿한 거? 태정이 이 새끼 선생님 좋은 얘기하면 맨날 딴 생각. 알겠어 모르겠어. 그죠? 아, 선생님이 숙제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좀 많지만 그 조절을. 그리고 숙제가 많을 때는 선생님이 보는 건 뭔지 알아?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든 해내나? 아니면 티나? 알겠어? 그걸 보는 거야. 알겠어? 그건 또 하나의 열정입니다. 자, 이거 도치구문 200페이지인 건데? 200페이지 맞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이제 적혀져 있어. 근데 여기도 봐봐. 봐봐. 부정어, 부사, 보어예요. 제목은. 그죠? 부정어, 부사, 보어.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동사주어가 바뀐다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 얘도 지금 뭐라고는 안 적혀 있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조동사하고 바뀐 거.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바뀐 거. 회부 PP일 때 이렇게 된 거. 그죠? 다 이거 뭐야? 의문문의 어순이야. 그지? 오케이? 여기 의문문의 어순 이해되죠? 적어놔. 여기다. 부정어의 의문문의 어순. 됐어? 제일 중요한 게 저 부정어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91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912번. Not only라는 지금 뭐예요? 부정어죠, 부정어. Not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Did he come이 된 거 보여? 이해돼요? 원래는 he came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not only가 앞으로 가니까 의문문처럼 Did he come이 된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해석할 때는 그냥 하면 돼. 이번에는 그냥 여기까지가 부정어구나 하고 이거 해석하면 되지만 내신에서는 이거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13번. 자, 어려움의 한 중간에서라는 뭐예요? 부사구네요, 부사구. 부사구의 포인트, 부사와 보어의 포인트는 뭐였어? 기준이 뭐였어? 아까 히린이가 말했잖아. 그래,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 자, 이거 보세요. 명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명사. 그지? 그리고 여기, 안타깝게도 여기는 명사 예문밖에 없어. 자, 여기 great, 보어죠? 더 휴먼 명사잖아, 그지? 여기다도 적어놔 의문문에 어순. 됐어? 그래서 부정어, 부사, 보어 이렇게 예문이 하나씩 나온 거. 멍 때린다. 태준 하나도 안 적고 멍 때린다. 딱 태정이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딱 두 가지네. 멍 때리거나 완태 쳐다보거나.
또 완태정. 완태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리틀 부정어죠. 부정어. 그치? 자, 리틀 때 뭐야? 예은아, 예은이 졸리다. 리틀 때 뭐죠? 우리? 리틀이 왜 부정어야? 뜻이 뭐였어? 그래, 거의 없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여자. 어, 리틀하고 차이잖아. 자, 그 다음에 셀덤 옆에 있어요. 자,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부정어잖아. 자, 그 다음에 917번에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준 부정어라고 옆에 있지만, 어, 준 저번에 준 나왔죠. 준종사. 그때 누구 예시 들었죠? 민재였나? 민재는 미남에 준한다. 그 준한다라는 표현이 뭐야? 뭔가 비슷하다. 그치? 거의 같은 거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온인 뜻은 단지라는 뜻이지만 부정어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부정어야. 문법적으로는 부정어야. 단지 너만. 다른 애들은 아니고 너만. 이런 뜻이니까. 알겠죠? 자, 근데 얘가 이 온니가 연결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온니 스루 프랙티스까지야. 왜? 여기서부터 지금 부정 의문문이 된 거잖아. Can language skill be? Can이 원래 여기 있던 거죠? 근데 의문이가 이리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온니랑 연결된 거야. 단지 연습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단지 하고 여기서 또 버벅거리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18번 나던틸 있잖아. 나던틸. 그죠? 이 부정어. 자, 그 다음에 919번하고 920번은 이건 수거예요. 옆에 있지만 no sooner than hardly than이야. 자, 우선 no 있고 hardly. hardly 뜻 뭐였죠? hardly. 저번에 뭐 highly 이런 거 할 때 한번 적어줬는데. 자, hard에는 열심히 단단한 뭐 그런 뜻 있잖아. 근데 하들리 에라이 붙으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얘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부사란 말이야. 뜻이. 그래서 얘도 부정어죠. 그리고 919, 920은 수거야. No sooner than, hardly than 하면은 얘는 옆에 있지만 일단 적어놔. 또 뭐뭐 하자마자 라는 수거야. 하자마자. 태정이가 해봐. 그러면 이거 하자마자 그의 가족을 만나자 맞아 눈물을 쏟아 부었다. 알겠죠? 수거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자, 그 다음에 on no account도 no 들어가죠. 수거. 자, 옆에 수거 있어요. 옆에 팁 있죠. 팁 밑에 쪽에 팁 옆 페이지 밑에 팁 거기에 그 여기 뜻 다 있어요. 알겠죠? 뜻은. 자, 그 다음에 922번도 얘는 여기 콤마가 찍혀져 있지만 여기까지가 요 언니에 연결되는 거죠. 뭐뭐뭐뭐 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n be 이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behind every success 모든 성공 뒤에는. 자, 부사네요. 부사. 아니 부사 장소 부사. 그치? 자, 뭐야? 많은 시간의 땀과 노력이 있다 이거야. 그죠? 자, 얘가 주어예요? 석세스가? 지금? 아니죠? 얘 주어 뭐예요? 많은 시간의 땀과 노력에 많은 시간이 있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is가 아니라 are가 돼야 되죠. 그죠? 문법적으로 도치된 거니까 이런 문법 이런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죠? So do I, no do I. 그죠? 이 첫 번째가 그 표현이고. 오케이? 두 번째는 우리 so 어쩌고저쩌고 되다. 구문 알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근데 거기도 이 so 어쩌고저쩌고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건 말이야. 그지? 그럼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강조되는 거야. 한번 볼까요? 928번 봐봐. 여기 so가 있을 뿐이지 아웃스탠딩이 뭔지 알아? 밖으로 나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줄을 서져 있는데 혼자 밖으로 나와 있는 그게 뭐야? 두드러진,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또 어쨌든 뭐야? 보어죠, 보어. 그러니까 더 퍼포먼스가 뭐야? 명사죠, 명사.
주어가 명사니까 바뀌는 거야 그냥. 알죠? 그리고 크게 so that 구문이죠. so.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공연은 너무나 뛰어나서 so that 구문까지 하면. 그치? 어차피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there is there라야. there is there라 뜻이 뭐야? 이은아, there is there라. 네.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다 수일치를 시키기도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얘가 주어야, 여기 있는 게. 그리고 얘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유도 부사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바뀐 거잖아, 주어 동사가. 그래서 얘도 이제 도치군에 그냥 예문 하나 있는 거야. There exists,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가볍게 보고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부정어 뜻들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나온 거죠? 여기 예문에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없어.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방향, 장소, 문화, 보호, 문장 나가도 주어가 대명사이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그거죠? down, fell, the man, down, he fell. down, fell, the man, down, he fell. 기준이 뭐였어?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 했잖아. 근데 여기는 예문이 명사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은 거야. 되죠? 이해되죠? 보이지? 자,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뒤에 강조 구문까지 할 거야. 한숨 소리 들린 것 같아. 편의점에서 15분이나 있다 왔으면서 한숨 소리 들린 것 같아. 자, 강조 구문은 요 페이지 어디야? 졸라 배고파. 자, 페이지 203페이지에 그 943번 밑에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필기하면 돼. 자, 선생님 우선 적어 놓을 테니까 먼저 보고 필기하세요.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되면 제목이 이거야. It's the 강조 구문. 알겠죠? 아직 적지 마. 자, 어떤 문장이 있어? Tom saw a lion in the zoo yesterday.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탐은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다야. 자,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it's the 강조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it was that 사이에 여기다가 강조해 줄 걸 넣고 나머지를 뒤로 보내는 거야. 자, 근데 왜 was를 썼을까요? 이 문장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왜 was 썼을까? is가 아니라? 그래, 여기 so니까 was 맞춰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탐을 강조해 주고 싶으면 탐을 쓰면 돼. 그 나머지 문장은 다 뒤로 so a lion in the zoo yesterday.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so 쓸 수 있을까요? so? so는 안 돼. 동사는 안 돼. 알죠? 그 다음에 뭐야? a lion 쓸 수 있어요. a lion 쓰면 뭐예요? 탐 so in the zoo yesterday. 이제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두 개 in the zoo 강조하는 거 yesterday 강조하는 거랑 쓰세요. 943번 밑에 거기 빈칸에다가 공간에다가 쓰세요.
적어봤어요? 자, 이 밑에 거 이거 보고 쓰지 말고 이건 똑같은 거니까 자기가 바꿔야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엔 뭐 넣으면 돼? 인더 주 넣으면 돼. 인더 주 그리고 탐 소 어 라이언 예스터데이 마지막은 예스터데이 쓰면 되죠. 그다음에 탐 소 어 라이언 인더 주 원태 다 적었어? 아니요. 저 11월 준서 선생님이 943번 밑에다 적으라고 했더니 또 202페이지 위에다 적고 있다. 또 저 선생님 말 졸라게 안 듣고 있다. 그지 같은 거야. 우선 거기다 적어놔. 좀 적던지 나. 다 적어서. 자, 볼게요. 자, 이거 이치대 강조구이라는 게 이런 거야.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 항상 영어는 그렇구나 하면 돼. 배울 땐 그렇구나. 야. 영어가 어려운 거 뭐야? 독해서 안 보여서 어려운 거야. 배울 땐 그렇구나. 어려운 거 없어. 뭐 이해 못하고 그런 거 없어. 자, 근데 봐봐. 얘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데디야 한 건 저거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알지? 해볼게.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탐이었어. 탐이 어제 동물원에서 본 건 바로 사자였어. 탐이 어제 사자를 본 건 바로 동물원에서였어. 탐이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어제였어.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적어놔. 자, 여기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 같은 걸 써도 돼요. 사람이 아닐 때는 them 말고 which 같은 걸 써도 돼. 자, in the zoo 동물원이네. 장소네요. 그럼 뭐 써도 될까요? where 같은 거 써도 돼. yesterday네. 그럼 뭐 써도 될까요? 태정이 뭐 써도 될까요? when 그죠? 우리 관계부사 배웠죠? 관계되면 관계부사. 이런 거로 써도 된다고. 대시 원칙이지만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t 대 강조문의 문법적인 포인트는 이걸 알면 돼요. 자, 봐봐. it 대를 빼고 나머지 단어들을 순서를 적절히 바꾸면 원래 문장,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죠? 그게 이치대 강조문의 문법적인 포인트잖아. 이건 이해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치대 강조문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도 뭐가 어려운 거야? 실제 독해에서 얘를 알아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만, 내신 할 때는 선생님이 이거 이치대 강조문이냐, 이치대 강조문이냐 알려주겠지. 그죠? 근데 수능에서 내가 알아보는 거. 자, 그래서 알아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옆에 밑에 이렇게 있잖아. 아까 우리 가주어 진주어도 못 알아본 친구들 있잖아. 그죠?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이치대 강조 구문의 구별. 자, 이거 밑에 안 읽어봐도 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치대 강조 구문의 포인트는 뭐라고? 이치대를 빼면 나머지 단어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돼야 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거야.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독해할 때는 얘가 이치대 강조 구문이라는 거 알아보는 거 뭘까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it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여기서도 it, it was time 이게 나왔어. 그러면 그것은 time이었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게 가르치는 게 없네. 근데 that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이거 이치대 강조구문이구나.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쨌든 가르치면서 이치대 강조구문을 독해할 때 처음에 딱 알아본 친구? 없어. 꼭 이래야 돼. 야, 그것이 뭐야? 이거 물어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았어? 엥? 왜 들어? 왜? 나한테 왜 들어봐? 내가 엥 했는데. 엥 하고, 그 다음에 물으면, 자, 그 다음에 이게
해석해본 거 이거 봐. 그러면 또 해석할 때도 한 친구들도 있어. 알지? 그러니까 영어는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은 자꾸 반복하면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독해하면서 그걸 내가 이게 뭔지 알고 알아볼 수 있냐, 그게 어려운 거지. 그치? 선생님 그 대신 희망을 주면 처음엔 안 보이는데 한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여. 분사구문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근데 분사구문 뭐냐, 해석할 때는 어렵지 않아. 그냥 하면 돼. 근데 뭐라 그랬어? 안 보여, 독해할 때. 분사구문인지 몰라, 니네가. 근데 딱 한번 보이기 전에 그 다음 보여. 됐죠? 가볍게 보고. 자,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있어. 자, 여기 보면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여기 뭐예요? do, does, did.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뉴진스 했어. 난 뉴진스를 좋아해 했어요. 나는 뉴진스를 정말로 좋아할 때 really 같은 거 붙여도 되지만 I do love 뉴진스 하면은 나는 정말 뉴진스를 좋아해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봐봐. 표시해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Does, do죠. 그죠?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이거 밑에 굳이 얘는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밑에 해석에도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정말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 동사 앞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사 강조라고 해서 더, very 명사 또는 제기대명사라고 있죠? 제기대명사는 원래 우리 그 강조용법 알잖아. 그죠? 얘 없어도 말 되는 거. 자, 근데 더 베리 명사는 뭐냐? 밑에 예문으로 보면 940번이에요. 자, 여기 더 베리 명사인데, 그지? 자, 자, want is the very man 이렇게 했다. Want is the very man 했어. 그럼 want는 매우 남자야, 상남자야, 터프가야 이런 뜻인가요? The very man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거나 여기다 바로 그야, 바로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want is the very man 하면 want는 바로 그 새끼야. 내 자전거 훔쳐간 바로 그 놈이야 할 때 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 라고 적어놓으세요. 바로 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tself가 이제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죠? 인생은, 자, 이거 제기 강조할 때는 굳이 강조 해석은 안 해도 돼. 근데 만약 한다면 그 자체 이거야.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원더풀한 페일테일 뭐 이소부아야, 이야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보면 부정어의 강조라고 있는데, 자, 우리 이거 기억나요? not, at, all. 저번에 sugar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not, at, all 뜻이 뭐야? 뭐든 아니다. not, at, all 알려줬는데. 전혀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정어를 강조, not을 강조해준 거야. 자, 여기 not, at, all, not in the least, not of be, 다. not by any means, 다. 전혀 뭐뭐가 아니야. 조금도 뭐뭐가 아니야. 이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by any means 볼까요? 자, not any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not any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not any. no. 그래서 by no means라고 수거가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거야. 알겠죠?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거야, 그거. 수거. 자, 그 다음에 의문문에 강조라고 있어. 의문사 뒤에 on earth, in the world, ever 이런 거 붙으면 도대체라고 해석하면 돼. 도대체. 도대체. 맞지? 태종 멍때리스. 응? 멍때리지 말고. 됐어요? 됐어요? 적어놓고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942번 뭐야? Not in the list잖아. 그냥 수거예요. 그치?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수거야, 수거.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오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owners 있잖아, owners. 그치? 의문사 뒤에. 자, 근데 이것도 알아는 둬야 돼. 왜냐면, 자, 뭐라? What are you doing here? 했어. What are you doing here? 근데 여기다 owners를 적었어요. owners. 자, owners 적으면 지구, 그냥 직역하면 뭐야?
지구 위에서 이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저기 뭐야 태정이한테 What on earth are you doing here? 하면 너 지구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외계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on earth라는 표현이 in the world라는 표현이 우리말에도 있어. 다만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 대선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초등학교 국어책은 있죠? 어머 세상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야 세상에. 어머 세상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놀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쓸 때는 너희들이 이제 대화할 때는 on earth 같은 거 쓰지 않죠. What? 이런 걸 쓰는 거죠 원래는, 그지? 대화할 때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됐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라고 해석할 때 한번 써보면 돼요. 왜 가볍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늘은 이거 숙제하는 거 한 시간 정도만 걸릴 테니까 그거랑 우리 주말에 뭐 해야 돼요? 독해 숙제 해야 돼요. 독해 숙제. 이번에는 독해 숙제 있는 거야. 화요일에는 숙제 그 독해 해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야 그 꼬로만 눈빛은 뭐야? 안 하겠다는 표시인가? 박준서 뭐야 그 꼬로만 눈빛 뭐야?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있지. 자, 야야 얘들아 자학실 추우니까 여기 옆에 세미나실에서요.